국회 교육위에서는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처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나가라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품격을 지키라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뒤 첫 회의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항의가 들어옵니다.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국회 윤리위에 재소된 가지고 있으면 반성해야지. 지금 이제 상임위에 교육위에 어떻게 오는 거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아니, 의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좀 부끄럽다. 말을 그렇게 해. 아유, 그것도 손가락치라고 그러지 마요. 검찰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에 법사위 대신 교육위로 옮긴 건데 교육위 역시 부적절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회의 뒤에도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